시간 사랑을 느끼게 하는 교제란 제목으로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세상은 정보와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에 입력을 하면 그것에 관한 정보가 모두 뜨게 되면서 원하는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의 유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대에 알아야 할 지식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시대에 가족들이 많지도 않은데 가족 모두가 너무 바쁜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보다는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나 게임, 유튜브, 드라마가 더 재밌는 것입니다. 자기와 잘 소통하는 친구들과 문자나 폰 등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재밌는 것입니다. 주부들도 유튜브 본다고 앉아서 보고 있는 동안 그것과 관련된 그 다음 흥미로운 것들이 다음 것을 안 볼 수 없고 한참 이것저것 보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인들까지 인터넷과 유튜브와 드라마, 뉴스 등 관심거리가 많아 시간이 너무 잘 간다고 합니다. 유튜브 보시느라고 별로 친구를 찾지 않고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바쁘다는 말이 입에 배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교제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초원에서 만난 소와 사자가 서로 모습과 취향이 달라 멋있게 보였답니다. 결국 둘은 사랑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는 자기의 애정 표현으로 열심히 풀을 뜯어다 사자에게 주었고 사자는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냥을 해서 소에게 주었지만 서로 사랑할수록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취향의 먹거리를 가져다 준 것을 물리칠 수도 없고 배는 고픈데 사랑의 표현을 무시할 수 없어 서로 굶주림에 시달리며 점점 갈수록 몸과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 어느 날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사랑도 애정도 다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내 마음은 모르고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느냐? 그게 먹을 음식이냐?며 서로 비난하며 상처 주고 오해하고 결국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계, 특별히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해와 사랑의 한 단면을 보게 해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내린 결론은 일심동체는 환상일 뿐 부부는 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부부뿐만입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고분고분하고 부모를 따르고 말도 잘 듣던 아이가 10대에 들어가면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말이 있는데 자녀 또한 만만치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어도 대답도 않고 귀찮아하는 표정, 슬슬 피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기를 잡았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못하게 하면 공격적이고 따지듯 노려보는 등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낯선 아이로 변하는 것을 보고 부모는 당황해 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게 기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되지 않은 가족들이 진지한 대화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진정한 교제를 시도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서로 상처만 남기고 결국 분리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좋은 것을 먹으면 먹게 하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면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애정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식은 점점 부모를 피하려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남편은 잔소리 듣기 싫어 화를 내고 피하고 집안에 있어도 자기 방에 콕 박혀 있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한 것입니다. 부인은 자기의 잔소리가 없으면 집안이 옳게 되는 일이 없다며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섭섭하다고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도 힘들고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느 할머니의 고민입니다. 딸네 집에 손주 손녀들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딸 내외가 직장에 다니고 바쁘다 보니 자신이 손주 손녀를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기만 보면 슬슬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괘씸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어 괴롭다고 하소연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딸 내외가 못하는 교육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올바르고 좋은 습관을 잘 길들여 반듯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신앙 좋은 아이들, 교육 잘 받은 아이들로 예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는 자신들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잘못됐다고 핀잔을 주고 지적하고 하지 못하게 통제와 압력을 받게 되니 마주쳐 보았자 자신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것을 알고 반사적으로 교제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와 감정이 안 통하니 피하는 것이 최선이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 딸이 못하는 것 할머니가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 노릇 하지 말고 할머니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보면 무조건 예뻐해주고 편들어주고 애정 표현해주고 잘못하면 눈 감아주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공감해주고 못해도 잘한다고 말해주고 좌절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친구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유치하고 사소한 말일지라도 귀 기울여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주고주고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닌 할머니의 역할을 했다면 아이들이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드렸더니 할머니의 질문입니다. 그러다 버르장머리 없어지면 어떡해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어려서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야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잔소리로 못 고칩니다. 근심, 걱정 앞서 하지 말고 그들의 장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과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족들과 관계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려다 보면 근심, 걱정,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지배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잔소리가 없으면 사랑꼴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고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자신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이 융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쉼을 누릴 때 상대방에게도 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쉼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쉬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을 시키려다 신앙의 진수인 쉼을 전수하지 못하게 되면 행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 안에 평화와 쉼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며 행복의 핵심 내용인 평화와 쉼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란 일시적인 말과 위로와 행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일시적 유익이 있으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랑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제가 되지 않고 이혼이 그렇게 많은 이유며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쉼을 주는 사랑은 하늘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하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쉼을 누리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자랄 것입니다. 하늘의 쉼만이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린다는 것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가정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산다고 해도 앞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막을 수 없고 형편과 일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러맬 수 없고 자녀의 장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경제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문제의 경제라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쉼에 대하여 밝혀주는 책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쉬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쉬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로 오면 쉬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 사랑의 비밀인 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쉬지 못해서 뭔가 마음의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되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쉼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부하라 소리도 할 필요 없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어 하면 잘하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은 하라 소리 안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좋은 지위와 많은 지식, 재물, 능력을 소유한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쉼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외를 시킬 필요도 없었고 돈을 들일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고 돈도 낭비 안 하니
애를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이라 사춘기 청년의 시기에 실컷 친구들과 좋은 기억에 남도록 노는 것을 도와준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는데 나중에 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자기들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도 투마치 프리덤을 주어서 나쁜 길로 갈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희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엄마는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친구들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간섭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워온 것입니다. 좋다고 배운 것은 또 자신의 자식들에게 또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인데 선택을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서 얻는 고통과 경험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안한 대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많은 교훈의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누리는 부모는 자녀들이 실수와 잘못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은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경험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또한 힘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겪으면 부모도 같이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데 고통의 의미를 아는 부모만이 인내하며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반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가 쉬니까 아이들도 힘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힘을 주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사랑입니다. 쉼을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표로 쉼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자기식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쉼을 잘 몰라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에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쉼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아 대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일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고자 자신을 다 바쳐 헌신을 하고 사랑을 주어도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면 쉼을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을 자기식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기식 사랑이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지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변하는 자기식 사랑은 변할 수 있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다른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식 사랑을 하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기는 다 준 것 같은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결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사랑이란 항상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데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문을 열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일은 사랑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없이 쉼도 모르고 사는 현대인들의 가족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진리의 사랑인 쉼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적용하셔서 큰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들과 잘 소통하시며 관계를 즐기고 인생을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